오, 좋다. 오른발. 이거 오, 오, 오른발. 오! 오, 선제골. 알바레스. 쉽게 간다. 쉽게. 진짜. 맨시티가 이긴다니까. 간결하게 선제골을 만듭니다. 쉽게 찬다. 정말. 대박이다. 진짜. 아, 맨시티 잘하네. 음... 우승할 어, 자격이 충분한 네네, 팀이네. 네. 자격이 있습니다. 첼시는 집중을 못한다. 네, 대단하네요. 진짜. 30분 지났는데. 아름다운 축구를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자, 맨시티와 첼시 경기, 맨시티가 1등으로 이겼습니다. 뭐, 이전에도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만, 홈에서, 첼시를 어, 상대로 1등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또 세리머니까지 했고요. 아니, 근데, 아니, 오늘 좀 돌렸잖아. 그렇지. 돌리고,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퍼포먼스를 위해서 뭐, 덕배라든지 홀란드는좀 후반 뒤늦게 출전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첼시인데 그러니까 맨시티가 진짜 세다라고 느껴지는 아, 거야, 이게. 이진들도 이렇게 세면 어떻게 해? 거의 한 2군 정도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오늘 알바레스, 마레스, 뭐 팔머, 음. 포든, 필립스, 고메스, 뭐 리코 루이스. 네. 이런 선수들 수비도 라퍼르트나 이런 선수들 골키퍼도 로 바뀌었고. 어.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뭐한 2군, 뭐 1.8군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름에도 하더라. 불구하고 사실 스코어만 1대0 이디 첼시랑 첼시를 거의 압도하는 경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아 2군 팀 경기로 리그 돌려도 4강은 하겠다. 잼스는가 어, 그 정도로 야, 맨시티가 진짜 좀 세구나. 어, 아 그리고 인테르도 오늘 경기 있었지 않습니까? 음. 이 2군으로 가도 결승에서 인테르 이길 것같아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진짜로 맨시티가 강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맨시티가 리그에서 12연승을 했다고 해요. 음. 오늘 잡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BBC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리그에서 12연승을 한 거는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 그러니까 어. 프리미어리그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부 네. 리그 역사라고 하는 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100년 넘는 역사에서 리그에서 12연승 거둔 거는 15번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야. 어.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 네네네. 한 세기를 통틀었을 때 15번밖에 어. 없었던 걸 12연승을 지금 하고 있고 여,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리그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네. 어, 그 정도로 아주 강하고 이 정도면 저는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최강 팀인 거는 물론 음. 유럽 뭐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리그 통틀어서도 이번 시즌 극강입니다. 최강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뭐 챔피언스 리그 이미 결승에 올라가기도 네. 하고. 또 그리고 아마 이거는 분명히 잉글랜드 쪽에서 그런 논쟁할 겁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팀, 토론 같은 논쟁 같은 걸할때 들어갈 만해요. 아 예전에 뭐 맨유 트래블 할때그 팀하고 그게 뭐 가장. 비교를 큰,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 역사를 통토 아 놓고 봤을 때 아, 어떤 충분하지. 시즌에 누구 팀이 제일 셌냐 충분하지, 충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년도에 맨유가 트래블 할때 FA컵,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바이레미넨 뭐 테디쉐링업이라든지 어. 쇼샤르의 꼴로 이길 때 네네네. 그때 멤버의 퍼거슨 감독 밑에서 야프스탐 있고 막 그랬을 테니까 그때 멤버와 어. 지금 멤버를 포함을 해서 몇몇 예를 들면 또 아스날의 무패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이런 팀들 몇개 팀들 하고 아, 그생각은못해봤네 그 어, 아마 비견될 정도로 분명히 이번 시즌 이 팀은 진짜 센팀이니다 그렇습니다 에. 자 뭐~ 근데 팀 자체도 너무 센데 그 안에를 따져보면 봐봐 득점왕 있어 그것도 압도적인 득점왕 <laughs> 혼란. 36골이잖아. 김 첼시 선수보다도. 네. <laughs> 김 첼시가. 이 똑같아. 김 첼시 선수가 이번 시즌에 3 6골넣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혼란 혼자서 36골. 그렇지. 골. 거기다가 또그 받쳐주는 도움왕이 되겠죠. 2위와도 음. 격차가 있어. 덕배 있지. 그니까 러 지금 김 덕배도 그렇고, 네. 케빈데 브라이너도 아까 제가 기록을 한번좀 봐놨는데. 16개 도움. 16개 도움이죠? 어, 16개 도 이게 도움이라. 지금 그 도움도 1위인데. 사카 있잖아, 기욤이 아, 사카? 사카. 아스날의 어. 사카가 11개라는 거야. 와. 그러면 도움도 벌써 5개 차이고, 네. 득점도 아까 혼란 얘기했지만 36골이면 2위가 지금 헤리케인인데 28골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1, 2위의 격차가 너무 커. 음. 너무 크다는 거야, 진짜. 자, 여기다가 이제 트래블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6월 3일 밤 11시에 FA컵 있고, 그리고 6월 11일인가요? 새벽 4시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인테르와 결승전이 있는데 이 정도의 지금 흐름, 12연승 흐름. 극강. 이거 솔직히 트랩을 가능하지 않아?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좀봐 봐. 봐줘 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로 놓고 보면 네. 어, 여러분들 제 의견이 아닙니다. <laughs> 확률로 놓고 보면 지금에 아, 예를 들면 뭐 유럽 현지에 네.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그런 이제 그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 네. 예상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는 거의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 FA 컵에서 맨시티가 맨유를 꺾고 우승할 확률이나 어, 챔피언스리 결승전에서 인텔을 꺾고 맨시티가 우승할 네. 확률이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이블을 달성할 확률은 제가 봐선 뭐한60% 음. 70% 이상 확률은 된다. 네네. 누가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밤 내기하자. 그렇지. 그러면 맨유 걸 거예요 FA 컵에서? <laughs> 챔스에서 인테리어 걸 거예요? 네. 아니지, 그동안. 사람들은 여기서는 다맨시티를걸 정도인데, 음. 물론, 하지만 이제 이거는 단판 승부니까, 그거에 대한 건 있겠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있고. 완전히 뭐 마음 먹고 진짜 잠궈버리자라고 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이거는 시티가 매우 유력하고, <laughs> 시티가 이거를 3관왕을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잉글랜드, 그렇죠. 일부 리그 역사, 프리미어리 역사를 네. 넘어서서, 일부 리그 역사에서,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 우승을 차지한 3관왕을 차지한 트래블은, 딱한 번, 음. 잉글랜드 팀들 중에는, 그게, 맨유. 1999년 퍼거슨 감독의 맨유죠. 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이니까, 정말 대단한 흐름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아, 우리가 뭐, 아무래도 6시 대축구나 좀, 기, 딥하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 맨시티, 이번 시즌, 뭐, 극강의 이유랄까?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좋다라든지. 일단, 어떻게 생각해? 저는 딱 두, 두 가지 얘기해도 돼요? 음. 일단, 뭐, 당연히 혼란. 부족한 부분을 좀채웠다는 부분. 아, 거.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 네. 9번의 위치, 그렇지. 그리고, 칼카르드올라의 명장병이 없어진 이유가, 그거 같아. 선수들이, 이 전술을 너무 잘 이해하는 선수들이 이제 뭉친 것 같아. 그런 음. 딱두 가지 부분? 갈, 간단 명료하게? 저는 가장, 이번 시즌을 놓고 보면, 일단, 혼란에 대해서는 매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가장 난 크게 보는 게난패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펩의 존재. 네, 그러니까 패이 뭐였냐면 특히 이번 시즌은 과도한 어떤 실험적인 거를 많이 시도하지 않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존 스턴스를 수명 미드필더로 딱 끌어올리는 이 전술을 메인 전술로 삼아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랬잖아. 만약에 뭐 챔스 4강이야. 아주 중요한 뭐 아스날과의 경기야. 음. 맞대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고비가 됐던 우승의 고비가 됐던 네네. 게 있거든. 그럴 때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요거 어, 과르디올 감독이 어, 명장병만 발동 안 하면 어, 이긴다. 맞아, 맞아, 맞 근데 딱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딱 메이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상대가 약점 있는 부분만 딱 공략하고. 와. 사실 그동안 바레돌로 감독이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라고 <laughs> 보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우리도.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한 걸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국 장고가 맞아요. 악수 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딱한수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전술의 핵심이 이거잖아. 우리가 잘하는 거 잘하고 상대가 약한 부분을 더 공략하고 못하기 더 만들면 되는데 일면 아스날 깰때 기억하잖아. 음. 뭐 마르틴 엘리라든지 사카라든지 어, 맞아, 맞아. 자카를 어떻게 공략하고 그다음에 맨시티는 어떻게 더 풀어나가는 이렇게만 딱딱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은 정말 딱 넘치지도 않고 그 아이디어 안에서 집중하려고 했었던 난 과르디올라 감독의 능력으로 좀 보고 음.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 현재 우승까지만 하더라도 감독만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 뛰었던 선수절 말고 감독만 바르셀로나, 바이미넨 맨시티 세개 팀을 오가면서 음. 우승 트로피를 몇 개를 들었을 것 같아요. 뭐한열몇개 아니야? 3 3 개. 3 3 개나 들었다. 서3세 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네. 힘든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3 3 개면 어 뭐퍼스 감독도 아야. 못지않게 많이 들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와, 서른... 과리돌라 감독은 나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강팀들을 가면서 했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 안, 이 커리어 안에 33개의, 어, 트로피를 든다는 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 아니, 뭐, 강, 팀도 뭐, 미끄러질 수 있는 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아니, 33개 봐봐. 이 3개 팀 에... 33개 쉽지가 않지. 그런데다가, 네. 만약에 이번 시즌 트래블까지 한다? 이거는 아마 역사적인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겁니다. 뭐 이번만큼 지금으로도 그러긴 하지만, 그럼요.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뭐 대회 두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맨시티의 트래블이 또 가능할지 음. 이런 부분 함께 또 즐기면 되겠고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이거 어. 하나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아까 왜 우승 세레버니할때 균도안이 확 들어서만 꽃송이 막 하고 음, 음, 음. 크로을 들어올렸는데, 어, 맨날 보던 건데 그때 맨시티 팬들이 왜 대형 바나나 포으로들아 아, 그래 바나나. 네. 이게 맨시티의 오래된 응원 문화 중에 하나래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 바나나를 들었었어요. 네, 대형 바나나 풍선 노란색을 들고 막 응원했었는데 음. 그게 1980년대부터 생겨났었대요. 네. 네 맨체 시티가 그렇게 이제 응원을 하면서 즐기고 그다음에 보관없지? 맨시티 팬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가면 무도회 같은 걸날할 때도 아, 대형 바나나 그런 걸 갖고 와서 그게 약간 놀이 문화 같은 거였대요. 음. 네, 그래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된 전통을 아, 어떤 전통. 다시 한번 좀 살리는 대세기는 의미로 이제 오늘 또 했던 거였어. 나는 처음 봐가지고 응. 나는 그 노르웨이가 바나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 혼란 응원하려고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노르웨이 춥지 않아? 그 고등어 아니야? <laughs> 정말 참 우리 보면 상식이 없어. 아니 근데 유럽에서 바나나를 두 번째로 수입한 나라였대. 노르웨이가? 노르웨이가 안 나니까. 그거 <laughs> 안 나니까 그러잖아야 노르웨이가 바나나. 아, 이거 나를... 잘라줘. 아 잘라. 이거 진짜 개 멍청했다. 진짜 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차, 찾아보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laughs> 뭐가 재미? 재밌... 야, 요건 잘라야 돼. 네, 요건 네, 진짜 대의 봉다리 했다. 응원 이런 거겠네요. 아, 네, 봉다리 예. 응원 쓰는 거. 네. <laughs> 바보 아니냐, 저요? <제형. 웃음> 노르웨이 고등어 아, 잘라. 얼마나 <laughs> 열심히 한 거. 내가 어죽하면 바나나 찾아보려고. 내 노르웨이 바나나도 검색했다. 자, 끝! 예. <laughs>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